61세에서 65세 어르신분들 그전에는 내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만 가입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와우. 유사암까지 1,000만원.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저 보호망은 월화수목금금금 항상 열심히 몸을 불사르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전문직 종사자분들 정말 평일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주말에 제 영상 보시고 얼른 연락을 주세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24시간 풀 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6월달에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 61세부터 65세까지 1,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전에는 솔직히 61세에서 65세 분들은 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병자보험밖에 가입 안 되는데요. 그런데 61세부터 65세까지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완전 대박이에요. 7월달에는요 HO 화재예요. 예, 금소법 때문에 죄송해요. HO 화재에서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 1,0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유사암 진단비까지 1,000만원까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허유 이 모든 게 65세까지 1,000만원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SO 화재에서는 유사암 진단금이 1,000만원 가입이 되지만 일단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달랑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고, 하지만 D사나 HSA 같은 경우는요 유사암 진단금이 500만원 가입이 되지만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1,000만원 가입이 되고. 자, 그래서 보호막님 내혈관 허혈성 유사암 1,000만원씩 가입이 되는 데가 없나요? 하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런데 완전 대박이에요. 7월달부터는 HO 화재에서 내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 모든 게 1,000만원. 얼마라고요? 1,000만원까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 진짜 막 65세까지 어르신분들은 나는 건강한데 왜 유사암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달랑 50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정말 하소연을 하셨어요. 하지만 7월달부터는 HO 화재에서 내혈관 허혈성 유사암 이 모든 게 1,000만원씩 가입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있고요. 제가 7월 1일날 제가 신상품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월 3일 토요일인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일단 제 영상 보시고 일단은 61세부터 65세까지 HO 화재에서 뭐 내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각각 1,000만원씩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그렇다고 비싸진 않아요. 가성비도 저렴하고 보장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